우리 군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풍계리 주변의 이상 징후들을 포착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곳곳에서 조짐이 보였지만 정작 핵실험은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이 처음 수소탄을 언급한 건 지난달 10일입니다.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포금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으로 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열흘쯤 지난 지난달 22일에서 24일 사이, 군은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장비와 차량, 병력과 노동자가 이동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달 초엔 주변 주민의 이동을 통제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는 풍계리 실험장에 새로운 터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매체인 자유북한방송도 지난 3일부터 핵실험장 일대를 지나는 급행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곳곳에서 조짐이 보였지만 군은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간헐적으로 그러한 차량이나 인원의 왕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임박한 핵실험의 징후로서 그렇게 판단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군 당국은 특히 지난 세 차례 핵실험 때와는 달리 계측 장비 설치나 갱도 메우기 같은 징후가 없어 포착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 미 MBC 방송은 미국이 2주일 전에 핵실험 준비를 알고 있었다고 보도해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